김선민 선수 오늘 결승타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. 어제랑 오늘 좀 팀에 보탬이 못 돼가지고 좀 타석에서 집중하자 했던 게 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초구였잖아요, 김선민 선수. 네. 그것도 슬라이더였거든요. 네, 네. 근데 김선민 선수 보통 왼발을 빼잖아요. 네, 네. 제가 볼 때는 노렸던 것 같거든요. 네. 어땠어요? 일단 계속 첫 타석, 두 번째 타석, 세 번째 타석 타이밍이 좀 괜찮은데 빗맞아가지고 이제 성지만 코치랑 이야기를 한 게 공 보이면 그냥 돌리자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그게 좀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기록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. 김선민 네. 선수. 이종렬 해설위원이 해설 도중에 네. 연차가 좀 쌓이고 쌓이면 오히려 편해질 것 같은데 반대라고 하더라고요. 마음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책임감 얘기를 해주셨어요. 네. 김선민 선수 동의하십니까? 네, 좀 많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? 일단은 중고참이다 보니까 예. 나이를 먹다 보니까 후배들도 좀 신경 써야 되고 팀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고참 형들도 또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일희 선수처럼 신인 선수가 나오면 네.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긴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떠세요? 하필 저희 야수들이 의리 나올 때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. 네, 의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큰 편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잘해주려고 하다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떠세요?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. 김선민 선수, 이게 이의리 선수 나올 때마다 수비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네. 오늘 한 번의 험볼이 있을 때 후속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더라고요. 네. 김선민 선수만의 빨리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그냥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뭐 타석이나 뭐 수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이종렬 해설위원 말처럼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빨리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 번외 질문입니다. 네. 혹시 박찬호 선수와 네. 같은 미용실에서 염색을 혹시 하셨습니까? 찬호가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한번 갔었는데요. 거기서 염색하고 예. 이제 자기가 다니던 데 다니는 것 같아요. 색이 너무 예쁘게 빠져서 제가 네.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네. 기술적으로 조금 여쭤볼게요. 네. 최현주 선수가 1루에 있을 때 네, 네. 도움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. 어떠세요?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. 좀, 네, 좀 뒤에 터커가 요즘 잘 맞고 있어서 좀 연결해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오히려 원진이가 1루에 있음으로써 좀 더 편안한 느낌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 제가 본 건 김선민 선수가 네. 최현주 선수가 뛸 수 있는 네, 네. 시간을 더 주는 것 같아요. 거꾸로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네. 어제 인터뷰에서 원진이는 그런 건 신경 안 써서 그냥 치라고 하던데. 이거 대질 신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. 네. 김선민 선수 어제 오늘 네. 5월에 기아 타이거즈가 한참 힘든 경기를 하다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네, 네. 연승을 바랐던 그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지금 뭐 형우 형이나 지원 형이 좀 빠져 있어서 분위기는 좀 더 처져 있기는 사실인데 거기서 이제 주한 형이 좀 더 이끌어주는 바람에 저희 팀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더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면 선수들이 최대한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, 김선민 선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